형님, 제가 소식 다 듣고 왔어요. 오늘 아리따운 여성분 출연한다는 말에. 야, 너 그런 소식은 어디서 듣냐? 예? 너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? 형님, 제가 다 알고 있어요. 어느 회차쯤에 여자가 나올 건가? 오늘은 제가 레인지로버랑 도브랑 예.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 또 아는 여자 동생이 프로미녀예요. 몸매가 난리가 나옵니다. 근데 이 동생을 제가 오늘 소개팅 콘텐츠라고 속이고 오라 그랬어요. 촬영 현장으로 차 비교하기에 또 저 혼자 재미가 없죠.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메일이랑 이런 거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대하시죠. 근데 이분은 오늘 당장 오늘이 소개팅인 줄 알아. 우리 섹시 여동생 제 꼬로꼬 동생 고리입니다. 아 오늘 소개팅이라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신경 쓰고 왔는데 아 구독자 중에서 우리 또 고리의 미래의 남편이 될 남자를 찾아보고자 합니다. 차도 구경하는 겸 너가 눈에 봤을 때 이 레인지 로버가 어떤지 이쁜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보면서 이 차가 또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. 그쵸. 네 너가 더 궁금하네. 알지. 왼쪽 게 레인지 로버고 오른쪽 게 레인지 로버 스포츠야. 너가 네. 봤을 때는 이 두 개 중 뭐가 더 이뻐? 레인지 로버는 블랙이다. 왜? 웅장함을 살려주는 느낌이 시너지가 있어. 그럼 요 레인지 로버 스포츠는? 얘는 살짝 여자가 타기에는 괜찮은데 남자는 무조건 블랙이다. 어떤 디자인 부분에서가 이렇게 레인지 로버가 더 이쁜 것 같아? 뭔가 디테일을 봤을 때? 저는 그 심플한 걸 좋아해요. 이게 보시면은 이거 뭐야? 거기 벤트라 그래가지고 공기가 통하거나 엔진열을 빼주는 거야. 심플. 네, 그렇죠. 오늘 갖고 온 게 이제 레인지 로버 보그 S2라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아? 8기통에 400마력이 넘어가. 마력이 뭔지 알아? 400마력이 넘으면은 예를 들어 400마리의 말이 달리는 힘이야. 너 말 좋아하잖아. 말 왜 좋아하지? 커서. 커서? 누가 커서? 뭐? 요 같은 경우는 8기통이라 해서 8개의 피스톤이 막 움직여. 빠방빠방빠방빠방 이러면서. 피스톤? 8개나? 이런 식으로 가. 솔직히 옆모습은 레인지 로버 스포츠가 더 이쁘지 않아? 너가 실망할 만한 게 있어. 뭐죠? 얘는 300마력밖에 안 돼. 말이 100마리가 적어. 거의. 힘이 100이나 딸리는 거네? 너의 나이를 얘기해줘야지. 30이 됐어요. 와 30인데 그걸 하는 일을. 하는 일을 이제 프로토스 강사에게. 와 대박. 이상형 어떻게 되지? 나이는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랑. 최소 40? 마흔? 네 마흔. 마흔? 진짜 30대 후반? 왜 나이 많은 게 좋아?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아량이 좀 부족해 경험상. 내가 또 조건들 더 얘기해봐. 일단 한 세 가지만 들어볼게. 이상적인 조건들. 이상적인 조건들? 마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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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력은 포기해야 되는 나이 아닌가? 아니 재력. 난 재력 얘기한 거 제가 재력. 평범하게 그냥 벌면 되고. 그쵸. 그치. 네. 외형적인 이상형? 외모?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큰 분이 편해요. 너 키 몇이지? 127인데 몸무게는? 127인데 일단은 보려 이게 보그 휠이야. 근데 살짝 좀 투박한 느낌이 있긴 하지? 조금 뭔가 아쉽네. 요 위에 오토바이오 그래피라는 게 또 있어. 이건 이제 풀 옵션 차리 차량인데 얘는 일반 SE라서 휠 디자인이 좀 아쉬워. 좀 뭔가 우직하긴 한데 이쁘진 않지? 네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어. 너라면 휠 튜닝을 좀 할 것 같아? 아 그럼요. 근데 이게 얼굴 튜닝하는 게 낫지 않니? 한 건데요. 한 거야? 요거 같은 경우는 레인지 로버 스포츠 다이나믹이야. 근데 솔직히 좀 도찐 개찐? 비슷비슷하다. 얘도 좀 튜닝이 필요해? 그럼 너무 필요해. 얘가 조금 더 뭔가 더 허해. 그럼 넌 어디 이게 레인지 로버 스포츠 실내야. 디자인 어떠니? 아니 실내는 외관보다 훨씬 이쁘지? 예쁘다. 신형으로 오면서 요런 이제 핸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었어. 시동 한번 걸어봐. 가운데 화면하고 오른쪽에 LCD 화면이 두 개로 들어다. 실물을 제대로 처음 봤는데 진짜 이쁘다. 위에 화면도 각이 막 움직이거든. 진짜 이렇게? 그 각이 움직여.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. 네 죄송해요. 이 차 가격도 1억 4천 정도에. 비싸.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레인지 로버는 요게 스틱으로 돼 있어. 스틱이 아니고 이렇게 레버 형식으로. 얘는 스틱. 스틱이 편해, 레버가 편해. 저한테는 스틱이 편하죠? 이상해. 왜 그러세요 자꾸? 아니 표정이. 그 수납함이 장난 아니야. 열어봐. 왜냐면은 그런 깊은 수납함이 또 필요하거든. 깊은 거 스틱이랑 좋아? 마비가 떼었냐?
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뒷좌석 근데 좀 좁은 느낌이 있어? 막상 앉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괜찮아? 응. 레인지로버 일단 보고도 뒷자리에 앉아볼 건데 네. 어떤 게 더 넓으면, 근데 솔직히 이왕 내가 안 앉아도 넓으면 좋거든. 이 색상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머리 높이 위에 어때? 위는 괜찮아요? 괜찮아? 네, 괜찮은 것 같아. 여유 있고? 네, 앉은 게 뭐. 역시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으니까 개방감이 되게 좋지. 개방감은 있는데 근데 남자가 실제로 타면은 그렇게 높은 느낌은 없을 것 같아. 너 이거 사서 소개팅한 남친 태워줄 거야? 왜? 필라테스 돈 잘 벌잖아. 아, 없어요. 아, 그래? 다른 족족 다 쓰죠.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레인지로버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. 보그. 자, 그 다음에 이게 레인지로버 실내. 오, 발판 오. 아니, 아까 스포츠 나왔어. 아, 그래요? 어. 몰라, 난 얘가 더 되지. 스포츠랑 비교하면 얘는 이런 나무 느낌이 되게 좀 장롱 에디션?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뭔가 스포티하게 만들려 했다면 얘는 좀 고급화를 꿈꾼 거야. 어때? 저거는 레버가 이제 레버야, 레버. 레버 형식으로. 좋다. 그치, 막상 보니까 좋지. 밤에는 저걸로 운전하고, 낮에는 이걸로. 아, 밤에는 스틱? 아씨, 너무 들이치면 안 돼. 형, 저 왜 그러세요? 내가 이제. 니가 왜 그러세요? 얘는 진짜 쇼파 같은 시트거든. 그러니까 이건 좀 쇼파 같은 느낌이 있긴 해. 엄청 두꺼워 얘 시트가. 그리고 가운데 한번 열어봐. 어, 닫아. 쇼파 같아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. 또 우리 남자 지원자들을 위해서 뭐, 멋진 포즈 같은 거 없어? 이렇게 아 그래야 메일이 많이 날라오지. 진짜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. 얘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딱히 앉았을 때 느낌 좀 다른 점 얘기해봐. 의자 두께가 확 얘를 느껴져? 타니까 느껴지기는 해요. 저거만 탔을 때는 몰랐는데 좋은 걸 해보니까 알겠다. 그리고 앞에 거울 하나 있잖아. 얼굴 화장하라고. 아, 이거? 아, 잘 보인다 진짜. 엄청 잘 보여. 그러니까 그거 보고 화장하는 거거든 뒷좌석에서. 거기서 TV 나와 TV. 유튜브 같은 거. 그리고 저기도 우드야 완전. 근데 나 이런 건 좀 아쉽다. 너무 또 장롱 에디션이지. 네. 그리고 옆모습에서 가장 차이 나는 게 얘 보그는 보면은 옆에 저 벤트가 있잖아. 뭔가 라인이 쫙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. 이렇게 보면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그런 게 없고 아가미 하나 달려있지. 내가 아까 조잡하다고 한 거. 뭔가 자꾸 뚝뚝 끊겨서 조잡하네. 얘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. 필라테스 선수잖아. 메롯바스 한번 메롯바스? 탈출로 쳐. 저기 한번 막 제발. 무대잖아 무대. 아 일단은 그 뭔가 이렇게 포즈 이런 거? 포즈? 포즈 이런 거 좀 할 줄 알잖아. 포즈요? 응. 아, 다리 그만 치죠. 우리야 뒷모습은 어떠니? 나. 여전히 보그가 좀 깔끔한 느낌이 뒤에서도 나오긴 하네. 얘는 좀 스포티보다 더 중후한 맛이. 그쵸 그쵸. 얘는 조금 20, 30대고 얘는 좀 40대다. 약간 중후한 스타일. 그쵸. 근데 너 어차피 40대 좋아하니까. 그니까. 야 젊은이들은 너에게 도전할 수 없어? 준PD 친구들. 아 도전은 하세요. 준PD 몇 살이지? 저 23살. 너무 어려워. 젊게 놀아야 돼요 사람이. 너무 싫어.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요 흥미등 램프. 네.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안 이쁘더라고. 그럼 레인지로버는 이 두 개가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이뻐졌어. 는 완전히 뭐든지 다 각졌다 사각형 이런 거 생각하면 돼. 보그 탄 남자 다 도전할 수 있어? 아 그럼요. 충성을 다하지. 아 그래? 아,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리 너가 얘기했지? 네. 완전 스포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. 좀 더 젊은 느낌 확 나잖아. 그렇지. 예. 레인지로퍼 스포츠 탄 사람이 너에게 대시한다면? 보그와 동시라면 보그다. 그래서 얘는 이게 딱 스포츠라고 딱 정확히 써 있어. 그리고 비교하는 게 얘는 보그 SE라고 딱 정확히 써 있어. 네.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자. 두 개 딱 트렁크를 열었는데 우리야 얘는 또 있어. 뭐죠? 이제 딱 차박할 수 있게. 이렇게. 우와. 여기 앉아가지고.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이렇게. 아 너무 좋다. 여기서 한 번 더. 그러면 이제 네가 외모적인 거는 어떤 스타일을 쓰고? 성시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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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스타일이죠. 부드러운 얼굴?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해요. 아 그리고 등치도 좀 있고? 등치 있는 공부한 사람? 키도 좀 있고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성시경 같이 그러니까. 이제 그런 느낌의 공부도 잘하고? 외형적인 거는 그런 걸 좋아하고? 아니 나 근데 진짜 이거 술은 싫어. 저도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.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외형은 키도 좀 있고 등치가 있는 그, 아 키 빼자. 키는 포기할 수 있어. 178 이상? 네, 오케이. 관리는 하면 좋겠어요.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뭐 몸 좋은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그냥 솔직히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건강한 느낌이 있으면 다 좋아.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따로 나오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들어올 수가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앉기가 좀 그런 그러네. 거지. 하지만 얘도 차박은 갈 수 있어. 그럼 열어봐. 그러면은 성격. 진지하게 지금까지 뭐 리뷰 찍으면서 한 건 다 장난이고 좀 개그 코드가 일단 잘 맞는 건 진짜 영순이인 것 같고. 티키타카. 그렇죠. 그다음에는 좀 내가 못 가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.
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진중함이랑 이런 게 있다거나 차분한 남자를 좀 좋아하는구나. 그 하지만 또 티키타카 맞아야 되고. 그렇죠. 술을 먹지 않은 맨정신에서 차분하게 티키타카가 가능하신 분. 그 와중에 키와 등치가 되고. 아 그런 스타일이지. 나이도 장난이고 나이도 그냥 저보다 연상인 거는 원해야 돼. 너가 서른이니까 서른보다 일단 연상? 그쵸. 하지만 좀 어른스러운 걸 원한다. 그렇죠. 아, 근데 너 친구 중에 소개해줄 사람 없어? 좋아. 안 될 것 같아. 제 친구들은 안 될 것 같아. 감당 안 될 것 같아. 네. 힘들 것 같은데 네. 구독자 여러분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보리가 일단 레인지로버는 너무 크고 운전 버거울 것 같다고 지금 스포츠로 골랐거든요. 스포츠도 크지? 아 이것도 너무 크고 높아. 저건 진짜 어떻게 운전해요? 근데 이거 시야는 좋지 않아? 이거 좋긴 하죠. 근데 좀 핸들이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차는 받는 대로 잘 나가지? 네, 잘 나가요. 야 이게 바로 네가 아까 무시했던 300마력대야. 아 이게 300마력이에요? 잠깐만 그러면 400마력 그거는 아니 터지지 않아 그냥. 그냥 막 나가겠네? 난리 부르스 나지. 레인지로버가 장고장이 되게 심해. 한 대는 서비스 센터에 맡겨놓고 한 대로 운전해야 된다. 또 그 망가진 바꿔 타고 이렇게. 아 그래서 두 대 사야 된다고? 아 보리야 그리고 너가 이제 좀 결혼하고 싶다 그랬잖아. 네. 결혼감 남자를 이제 우리 구독자 중에 찾는 거잖아. 갑자기 네가 이제 연애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감을 이제 찾는 이유는 뭐야? 제가 이제 놀 친구도 이제 다 떠나가지고 애기 보느라 못 나오고 하니까 나만 엄마가 아니야. 그냥 어차피 나도 뭐 갈 거면 가야지 이런 생각?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? 아이 4명. 4명? 4명? 네. 우리 마력 좋은 구독자. 마력이 좋은 분. 아 저 궁금한 게 그 데이트할 때 네.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. 데이트는 집에서. 이거 되게 귀차니즘 거의 끝난 나이야. 귀찮아. 아. 이거 뭔지 알지? 예. 네. 빨리 하자. 열정 다. 빨리 할 걸로 하자. 막 사람 많은데 가기 싫고 이제. 그치. 아 막 벌써 피곤하잖아 그치? 짝질색. 롯데월드. 아 짝이야. 늙으면 이렇게 되는구나. 몇 살이야? 근데 이거 되게 부드럽다. 예. 어때? 부드럽지? 네. 유턴. 유턴. 밟아봐, 한번 밟아봐. 유턴했잖아. 밟아. 한번 밟아봐. 우와! 우와! 어때? 신나는데 무서워. 그렇지. 잘했어. 형님, 뒷자리는 어때요? 보그 뒷자리 탔을 때가 진짜 대박이었고 이거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진짜 뭐 뒷자리가 편하다 이것도 아니야. 레인지버 스포츠는 뒷좌석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. 되게 평범한 크기고 머리도 편하고 한데요. 시트가 좀 다 딱딱해. 편하진 않아요. 오히려 운전석이 더 편해.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완전히 컴포트하고 승차감 위주의 차는 아니니까 그 정도?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또 시승해봤고 아까 레인지로버까지 구경해봤잖아. 네. 결국 선택은 레인지로버지? 그쵸.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이제 말씀드려. 너의 이제 소개팅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과.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장난이고. 소개팅 안 하겠다는 거야? 그게 아니라 소개팅을 하는데 뭐 이렇게 드립 치고 이랬던 게 다 장난이고요. 더 진지하게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그러고 싶어요. 누나 근데 진짜로 실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 마스크 벗으라고? 네. 아 저 가볼게요. 장난하지 마. 아줌마야 누나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. 장난치지 말고. 아줌마야.